얘들이 안 나갔으니까 얘들이 안 나갔으니까 지켜주겠지. 확률적으로 지켜줄 확률이 엄청 높잖아. 수구매매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신뢰도 있는 메이저들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이 여기서 팔면 손해야. 그 손해인 자리에서 나는 들어가. 여기서는 다 못 팔아. 그럼 난 들어가. 그럼 걔들도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니까 올리고 어쨌든 털어먹겠지. 그럼 그때 나는 가서 같이 판다. 뭐 그런 개념이니까 요게 좋은 케이스죠. 이런 것만 봐도. 이런 자리가 없으면 그냥 다른 세력주나 트레이딩으로 단타 가볍게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이런 자리 있을 때만 수급매매 관점으로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도. 그리고 이게 일봉을 봐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잖아. 혹시 한번 더 밀려도 뭐 얼마나 밀리겠어. 여기서 매물대가 이미 있는데. 일봉도 길게 보면 답이 있잖아.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었던 자리잖아. 그거 여기잖아. 그죠? 여기잖아. 여기 이미 밑에 그 스폰지가 많은 거지. 그 이미 밑에서 받쳐주는 스폰지가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더 신뢰도가 높은 자리였고, 어쨌든 여기서 그냥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에서 지지하겠지.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해도 되고, 여기 잡아줬으니까.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보고 그냥 분할매수 잡아도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이미 스폰지가 밑에 있는데 여기 뚫었던 데고 옛날에.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수 있으면 알잖아. 그러니까 대응을 해도 되고, 사실은 수급을 받기 때문에 더 밀릴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은 거고, 오픈도 먹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